내일은 수도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깐 지나는 거여서 오늘처럼 더위가 쉬어가진 않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에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내일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mm도 안 될 정도로 무척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강릉도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18도, 대구 역시 1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많게는 7, 8도나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구미와 전주 30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많이 덥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이후 주말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